패션도 패션이지만 행동으로 아재라는 것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자, 아재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랭킹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5위! 감옥에서나 가스 트림을 방출하는 행동. 아, 진짜. 진짜예요. 네. 정말. 근데 정말 그게 왜 그러냐고 또 그러니까 네. 아이 나이가 되면 관략근이야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들 즐겁게 힘을 줘요 일부러 해. 제 친구도 정말 그런 애가 그러니까, 있는데 근데 왜 조금. 그냥 하면 되는데 엉덩이를 들어 잘하니까 들어, 들어와요 근데 참 뭐라 그럴까 그래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거든요 다 네. 아주 원래. 상당히 배우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전작했으면 좋은데 네. 이걸 들어요 있는 데서. 근데 이런 게...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네. 야, 내가 너 뭐 하나 줄까? 일로 와봐. 맞아. 부끄러울 줄 몰라. 저도 결혼하고 맞아. 나서 신랑이 예전에는 소리가 뽕 이랬으면 네. 지금은 막. 맞습니다. 뭔지 아시죠? 얼마 전 중년이세요? 중년을 가고 있나 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을 예. 진짜 솔직히. 진짜 아재 같다. 예. 근데 5위가 이렇게 세면은 4위, 3위는 얼마나 더 셀까요? 4위는 뭘까요? 아무데서나 이쑤시개. 아~ 심지어 이쑤시개가 없으면 네. 신용카드라도 꺼내서 모서리로 쑤시는 경우. 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꼭 그 종이 모서리를 찢어가지고 겹쳐서 많이 봤어요. 예, 예. 봤어요. 저 명함으로 이렇게 하시고 명함으로. 혼자 하면 괜찮아요. 네. 근데 명함도 좋고 신용카드도 괜찮은데 손이 들어가요. 아~ 그런 사람 참 많거든요. 맞아, 맞아.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심각합니다. 네. 아재 행동. 예. 그죠? 자, 3위. 술 마신 다음 날 또 해장술. 아~ 그렇죠. 네. 이거는 전대. 아 근데 이게 왜 아재지 진짜? 술 마신 다음 날 또 해장술. 그게 이런 거죠. 이제 술 마셨는데 아우 속쓰레. 아, 네. 아 해장술. 해장술하게 소주 하나 갖고 와봐. 이게 일시적으로 좀 풀리는 느낌은 들어요. 네. 저도 이 대부분이 이런 거는 네. 반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황영아 씨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네. 저희도 자주 했죠. 네, 아니 그냥 무칠 뻔했어요. 그냥 손 들고 저도 그러거든요. 죽지 않았으면. 아, 네. 자 2위 가보겠습니다. 음료병 캔을 쓰레기통으로. 아 이게 뭐냐면 음료수 다 마신 다음에 재떨이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버리는 거예요. 아, 네. 계속 버리지 않고 그대로. 네, 그거를. 여기다 놓고. 저는 이걸 마셔본 적 있어요. 아, 저희 매니저가 네. 중년이세요. 네. 근데 이 중년 분이 우유팩에다가 재떨이를 쓴 있어, 거예요. 나도 근데 있어. 저는 그걸 모르고 초코우유를 아무런 척이 먹었는데 담뱃잿물을 막 먹은 거예요. 나도 있어요.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예. 자, 1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위! 식당 물소문으로 온 얼굴 닦기. 아. 이거 많이 봤어요. 이것도 진짜 아무렇지 않게 하는 분들 봤어요, 예, 식당에서. 예, 봤어요. 아, 네. 가면은 물소문 주세요. 예. 두 개 딱 받자마자 예. 이렇게 달라요. 닦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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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닦고, 네. 심지어 이렇게 닦은 다음에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예. 그거 말고 이것도 있어요. 아. 그거 말고 이것도 있어요. 이 편의 시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